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리뷰를 했던 그 INF 스나이퍼 라이플 M24 모델을 가지고 야외에 집탄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집탄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 집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18분 20분 안 넘으니까 집탄만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가볼게요. 저쪽으로 지금 첫 번째 타켓이 여기 있고요. 아주 작은 스틸 타켓이 있습니다. 첫 번째 타켓, 그리고 두 번째 타켓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아주 멀죠. 그리고 세 번째 타켓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흔히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교전할 수 있는 교전 거리, 그러니까 라이플 기준입니다. 라이플 기준으로의 교전 거리를 제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마이크 또 떨어져. 예, 교전 거리를 잡았고 일단은 여기서 제가 쟤를 한번 순서대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좀 옮길까요? 이렇게. 예, 이렇게 해서 지금 맞춰보도록 할게요. 탄창을, 이게 제가 알았는데 탄창을 이렇게 삽입을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당긴 상태에서 넣고 넣어주니까 예, 삽입이 잘 돼요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그 조준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와서 대충 눈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겨냥했을 때 어디쯤 맞겠다라는 거는 제가 감은 잡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타켓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. 예, 맞았습니다. 요거는 제가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타켓은 너무 위로 올라갔네요. 세 발. 네 발을 사서 세 발을 맞췄어요. 요게 한 7, 8m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 타켓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타켓은 좀 멀어가지고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 타켓은. 예, 한 발. 두 발. 세 발. 네 발을 사서 역시 세 발을 맞췄습니다. 이거 아마 지금 제가 뭐 0점이 잡혀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멀리 있는 타켓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발만 좀 맞자. 맞았어요. 한 발. 드디어 한 발이 맞았습니다. 예, 다 쐈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 집탄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종이 타켓에다가 한번 쏴볼게요. 종이 타켓을. 그러니까 종이 타켓에 맞출 예정이고 이미 이 윗부분은 제가 다른 연습한다고 맞췄기 때문에 요 아래 요 부분을 위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부분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. 일단 타켓을 먼저 놓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탄창을 빼고 비비탄을 넣고
이게 이제 20발들이 탄창이거든요. 20발들이 탄창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멀리 타켓이 보이시죠? 이게 이상하네. 이렇게 그냥 안 들어가네. 네,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쌓고 타켓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너무 힘들어요 이거. 어깨 끊어질 것 같네 진짜 이거. 총이 왜 이리 무거워. 처음에는 가벼운 줄 알았더만. 타켓을 가져왔습니다.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전체 타켓 이게 한 뼘 정도 된다고 보면 되니까 이 정도가 여기 한 30cm 정도 될까요? 이쪽에 다 맞았어요. 이렇게 퍼지면서 스나이퍼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지탄입니다.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 몸통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은 네, 상반신에 다 맞는 수준이니까. 근데 조금 지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. 근데 이게 일단 제가 그 가늠사 가늠자도 없는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, 즉 이 이거 보시면은 뭐 생자벽이 총만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탄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바이스에 물려놓고 테스트를 하면은 조금 더 지탄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은 가성비로 상당히 괜찮은 스나이퍼 라이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20만원으로 스나이퍼 라이플을 구매를 해서 우리 게임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좀 스프링만 좀 센 걸로 넣으면 좋겠지만,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M24 스나이퍼를 가지고 야외에서 집탄 테스트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집탄 테스트 자체가 조금 엉성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로는 뭐 썩 나쁘지 않은 집탄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가늠쇠 가늠자라도 설치를 해서 그 기준으로 맞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집탄을 좀 더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